자, 알림 보내고 시작하시죠. 자, 갑시다. 오늘자 역대급 번호가 나왔다. 연금복권. 연금복권은 이제 달마다 몇백만 원씩 주는 거죠. 한 500인가? 700인가? 그걸 이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한 번에 받으려고 하면은 20%인가 30% 정도 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볼게요. 연금복권 145회 당첨 결과. 700만 원을 20년 동안 받는다. 이야, 일안 해도 되죠. 1등이 221111 뭐야, 이거? 1 4개, 2 2개? 번호가 뭐 이렇게 나와? 연금 복권을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고, 로또만 알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맞춰야 되는 거죠? 연금 복권이라는 거는. 7자리 일치시? 아, 1등이 아직 안 나왔네요. 월 700만원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1등이 안 나왔어요. 2등은 나왔네요. 10년 동안 월 100만원. 이렇게 해서 받으면, 어우, 10년도 꽤나 큰데? 코트야. 연금복권은 온라인 판장 오프라인 판장 시 동일한 번호로 구매 가능 중고 반대. 아, 좀더 빡세네, 어떻게 보면은. 야, 2등, 3등 차이 보소. 100만원. 살면서 보너스 같은 거네. 연금복권 1등 당첨되면은 뭐 일할 필요 없죠. 20년 동안 달에 700만 원씩 나온다? 이거 은근히 개꿀인 것 같은데? 예. 한꺼번에 돈이 많이 생기면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금복권 1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죠? 10달만 버텨도 7천만. 저는 이거 차한대 뽑을 수도 있겠네. 차 뽑고 그 리스비 이제 계속 나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대박이네. 근데 복권은 좀 운명이라고 하더라고. 운명. 네. 내 삶에 복권 당첨되는 그게 들어와,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야 된대. 네.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꼭. 네. 운명과도 같다. 저는 안 사요. 네. 흉가 체험하러 간 BJ들이 본 귀신. 뭐야? 우악꾼님 있잖아. 이 뭐야? 어? 아, 그 우악꾼님 그 왁두라고 불리는 이 캐릭터, 예, 이게 벽면에 그려져 있는데 저 BJ들이 이거 보고. 해가 체험하러 간 DJ 두 분이 나보고 귀신이네. 아, 진짜 저렇게 생겼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흉가 체험할 때
코트형 캐릭터 얼굴 저탱이 올라가는 잘 누가 그렸다고 생각해봐. 어, 그거 보면서 귀신이라 그러면은, 아, 그래요. 넘어갑시다. 아이브 장원영, 서공예. 서공예가 뭐 학교 이름인가? 서울 공업예술고등학교인가? 아, 서울 공연예술학교. 어. 알고 보니 굉장히 소름 끼쳤던 영화 장면. 2018년 영화 나쁜 종자 The Bad Seed. 나쁜 씨. 동명의 56년도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아카데미 여우 조연 주연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작품이라고. 네, 원작은 이렇다고 합니다. 내용이 대충 이래요. 멋지고 자상한 아빠 데이비드는 아내랑 사별하고 어린 딸 엠마를 홀로 키우는데 엠마가 아주 그 저 우수 모범 어린이에게 주는 메달을 친구가 받자 친구를 절벽으로 밀어버리고, 엠마가 그러니까 나쁜 새끼네. 선생님도 죽여버리고 차 안에다 말벌집 넣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도해서 또 죽여버리고. 아이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낀 아빠가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부탁한다. 안녕하세요, 엠마예요. 안녕, 나 정신과 의사야. 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보이네. 어때요, 제 딸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잠시만요. 엠마,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해줄까? 나도 네 나이 때는 그랬어. 서로를 쳐다보며 웃는 엠마와 정신과 의사. 길었던 상담을 마치고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안에서 딸이랑 저 상담하는데 웃음소리가 많이 나오던데 엄청 친해지셨나봐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천 명 넘는 아이들을 다 상담했는데요. 엠마는 정상이에요. 아유,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엠마가 사이코패스였다. 그럼 저 정신과 의사는 왜 등장시킨 것일까? 아이가 왜 정상이라고 진단했을 것이었나? 진단을 했나? 사실은 그 이유가 이 배우가 바로 56년도 동명의 작품에서 엠마를 연기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아, 정신과 의사님이 그 원작의 엠마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나도 네가 어렸을 때 나도 너랑 똑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을 꾀했군요. 나도 네 나이 때 그랬단다 하면서 사이코패스끼리 서로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소름 돋는 내용이었다. 그래요? 괜찮네. 지진 진도 7.0 규모 9.0 당시 일본의 빌딩. 이래서 내진 설계가 중요한 거야, 진짜.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날 뭐 그런 위험한 나라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어가지고 내진 설계가 많이 안 됐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빌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도 7, 진도 9.0에서 이렇게 버팁니다. 건물이 흔들리네요. 야. 아이고야. 확실히 일본이 진짜 선진국이긴 하네.
야, 서울이 9.0이 오면 아찔하겠다. 그러니까요. 요즘 이미지 망한 패션 브랜드들 NYC, 구찌 가방, 뉴에라, NYC 그리고 오니츠카 타이거.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거미 새끼, 스파이더. 언더아머. 그러니까 마치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이렇게 좀 뭔가 좀 날티나고 양아스러운 애들이 이런 브랜드를 많이 입으면서 그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잖아요. 급식들이 손을 대면 그 브랜드는 무조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예. 골든구스 아닙니까? 골든구스? 예. 구찌. 뱀 그려져 있는 이거 저 야 하나같이 다 이 쪽가위 언더아머라 저 이거 뭐죠 이거 저 스톤 아일랜드 톰 브라운 한국 시장을 떠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급식들이 입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예. 그들도 근데 이쁘니까 입는 거겠지. 예. 급식들이 절대로 손댈 수 없는 브랜드들은 이제 가격대가 막 300만원 막 500만원 이렇게 진짜 확 올라갈 것 같은데. 몽클레어 막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대장급 패딩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잖아요. 캐나다 구스 같은 경우도 그러고. 맞아, 에르메스도 그러고. 절대 쳐다보기 힘든 그런 브랜드들. 애들 몽클 입어요? 짭 아닐까? 다이슨 청소기 참 유명하잖아요. 그 무선 청소기의 큰 어떤 그 야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그 기술이래요. 다이슨에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쏴줘가지고 먼지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데 어우 먼지가 이렇게 많구나.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땐 잘 안 보이는데 어. 이게 상술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지린다. 집에 다이슨 청소기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좀 뭔가 이 가오가 산다 그런 것 같은데 좀 청소기 좀 비싸잖아요.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54만 원이죠. 응? 54만 원이던데. V10이 54만 원이야? 네. 그럼 이 V50은 얼마야? 100만 원이네. 가격이 많이 내렸네. 예전에는 막 120만 원, 140만 원까지 하고 그랬는데. 경쟁사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 LG에서도 내놓고 삼성에서도 내놓는데 저는 사실 바이럴 당해갖고 삼성 거 샀거든요. 다이슨 거보다 흡입력 좋다 그래갖고. Z. 예, 삼성 Z. 근데 진짜 개 후회 중입니다. 예, 무선 청소기 무조건 다이슨이에요. 잽이 안 돼. 예, 다이슨이 짱인 것 같아. 괜히 샀어, 삼성. 씨벌.
아니, 청소기 한정 다이슨이 짱인 것 같아요. 예. 배틀그라운드 근황. 배그 안 한 지 꽤 됐어요. 그죠? 좀, 그리고 좀 무료로 바뀌고. 근데 아직도 스팀에서 한 4, 5위권 에이펙스 레전드랑 같이 자웅을 겨루고 있던데. 예. 갑자기 곰이 나와가지고 바퀴 터트리고 막 이러네. 곰이 그냥 총알 몇 발 맞아도 안 죽네. 사람이 아니라 곰한테 이렇게 죽으면 기분 더 더러워질 것 같은데. 와, 한탄창을 그냥 싹 다 내리박아도 안 죽네. 맞아, 이거? 뭔가 자꾸 써두나 돼가는 것 같냐? 별걸 다 집어 쳐넣네. 아, 저는 배그 접은 시점이 그 마동석님 이제 그 테이고 맵 나오고 나서부터 흥미를 잃어가지고 접었어요. 예. 아무래도 배틀로얄 장르는 좀 현타가 심하게 온다 그래야 되나? 파밍 뒤지게 하고 나서 싸우고 났는데 싸워가지고 지면은, 아, 현타가 많이 와. 예. 튀르키예지 유튜버 이용진 결국 항복. 터키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크게 지진 나가지고 사망자가 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국가적인 그런 재난 사태에 이르렀는데, 그 튀르키예즈라는 그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에 이용진님이 이제 진행하는 그 아실 거예요 다들. 근데 거기다가 댓글로 터키 지진 났는데 이용진 씨 기부 안 하나요? 지진 난 튀르키예 좀 도와줘요. 튀르키예로 돈도 버는데 이제 튀르키예즈 아이스크림 이거 못하겠네. 잘못하면 지진 조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PD는 제정신이냐? 추목을 올리고 터키라는 나라 덕분에 떼돈 벌고 있는 이용진은 기부해라. 지진 났는데 추목을 안 쓰나요? 터키 지진으로 이제 터키 못하겠네. 아, 튀르키예 지진에 3천만 원을 기부했네요. 근데 뭐 튀르키예 지진 났다 그래서 뭐 터키 이거 못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기존에 해오던 거니까 저런 잡음에 굳이 예, 반응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제나 얘기하죠. 이런 새끼들이 참 문제예요. 지들은 기부 한 푼도 안 하면서 구세군 냄비 보면 그냥 대인질에 피하듯이 피하는 새끼들이 남한테는 기부하라 마라. 기부는 예, 자진해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남들이 요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자식들. 자, 넘어갑시다. 그 원피스 작가 오다 H로 님이라고 하네요. 작가님이 예, 이분이신가 봐요. 예, 원피스라는 그 세계관, 원피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였죠. 예, 관련 굿즈 상품도 뭐 푸키먼에 비하면은 좀 죽긴 하겠지만 게임 산업이라든지 여러 곳에 또 이렇게 손을 뻗고 있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죠. 몰라요, 누군데. 누구야? 몰라요. 예. 이 사람이 오다 아니야? 그럼 누가 오다예요? 오다 센세가 누구야? 아, 내가 원피스를 안 보는데, 알바노. 아니, 볼게. 오다 H로. 아, 이분이 오다 H로 님이시구나. 대단하신 분이네. 예.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셨겠죠? 난 얼마 벌었는지가 궁금해, 원피스로. 아무튼 이 워다 H로님의 그 집에 자택에 가봤는데, 원피스 집 입구래요. 예.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뭐라 그러죠? 그,
배의 그 키잡이? 예. 선상 핸들도 이렇게 집에 박아져 있고, 어. 야, 집에 뭐, 피규어도 많이 있고, 세간으로는 2조를 벌었다고? 한 개인이 2조를? 미쳤네. 대단하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참 부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참 잘 될 수 있었는데. 예, 뭐 우리나라 그 캐릭터 뭐 있죠? 우리나라 유명한 홍길동이라든지 아니면 저 각시탈이라든지. 예? 예전에 이연세 작가님의 그 애니메이션도 좋았잖아. 아, 아니 아동용 말고요. 원피스가 아동용은 아니잖아. 예. 검정 고무신 원툴이라고? 아니야. 우리나라도 예전에 괜찮은 그런 애니메이션 많았어요. 예. 돌이켜보면. 둘리. 붉은 매. 어, 맞아, 맞아. 집안에 이렇게 그. 놀이기구도 있네. 간단한 놀이기구. 되게 인생을 재밌게 즐기면서 사시네. 그 슬램덩크 작가님이랑 드래곤볼 작가님이 집에 놀러와서 다 같이 탔었다고. 대박. 집에 있는 수많은 피규어들과 파티룸. 당연한 거겠죠? 기무라 타쿠야네요? 기무라 타쿠야님이 요리에 일가견이 있으신데 집에 직접 와가지고 작가님 위해서 요리도 좀 해주시고 자주 놀러온다고 하네요. 이야, 10년 전 한 방송에서 공개됐던 원피스 작가 연봉 하나 310억원. 네, 2013년도 기준이니까 당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스포츠 선수 이치로의 1년 연봉이 14억이었다고 하니까 넘사네요. 넘사야 넘사. 집에 뭐 극장도 있고 팝콘 기계도 있었다. 집에 또 옥상에 가면 강도 있다. 실제 기린이랑 똑같은 사이즈의 그 피규어도 있다. 집에 또 ATM 인출기도 있다. 미쳤네. 제발 완견날 때까지 죽지 마. 아니 그놈의 원피스는 언제 나와? 뭔 강자들이란 쌈박질만 하는 것 같고 그 저 골드 로저가 숨겨놓은 그놈의 원피스는 언제 나오는 거야? 이쯤 되면 그만 찾고 싶겠다. 충분히 강해졌고 해서 그 맛에 보는 거라고? 몇 년을 숨겼는데 엔딩이지. 그니까 앞으로도 근데 그 원피스 좀 있으면 이제 뭐 끝나 그 원피스 완결까지 이제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생각이 났다 그래요. 한 7년인가 더 나온다고 하던데.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봤었어. 원피스 엔딩까지 한 7년 정도 남았다 뭐 이러던데. 원피스가 보물은 너희와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추억이다. 이 지랄하면은 개 폭동 날 것 같다고. 원피스는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완결 말씀드릴게요. 상자를 열었어. 근데 그 안에 칠성구가 있어. 드래곤볼 마냥. 그래가지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 보물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것인가 이렇게 딱 둘 중에 양자택이래. 그렇게 해가지고 동료를 살려내는 엔딩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에이스 글마도 살려내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살려내가지고 결국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로 끝내야
좋지 않을까요? 예. 예? 에바야? 원피스는 물질이라고? 그니까 그 안에 뭐 모형 같은 거 뭐 있겠지. 모형 문지르면 이제 뭐 램프 요정 지니 마냥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원 들어주지 않을까요? 코트야. 아니지, 덤프트럭 지어서 병원에서 깨어나야지. 아 그래? 죽은 자의 소생이 가장 맞지 않을까? 갈비탕이 24,000원이다. 호호프로. 이거는 딱 육안상으로 봐도 고기가 튼실하게 들어가 있고 국도 맑네. 예. 24,000원이면은 수긍이 가는데요? 이 정도면? 일주일에 딱 하루 수요일에 점심에만 판다고. 150에서 200그릇 한정 판매. 먹을만하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천안에 있는데 맛있긴 했다고. 직접 드셔보신 분이 짤을 올려주셨네. 고기 반, 물 반.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 예, 개놈 감 주듯이 먹고 24,000원 낼 때 속으로 씨발 한번 하고 돈 내고 그러고 다시는 안 갈 것 같네요. 예, 먹을 때는 좋지. 근데 24,000원, 한 끼 24,000원 이게 맞나 싶은 거지. 예. 친구 메모장을 우연찮게 봤는데 나에 대해서 메모장에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놨네요. 친구가 나에게 실수하는 사소한 것들까지 다 적어놓고 나중에 예, 뭔가 잘잘못을 따질 때 써먹으려고 하는 하나의 그 비기네, 비기.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말싸움 안 지겠다. 예. 야, 너 6월 10일 나랑 술 먹는데 나가서 통화했지? 나 혼자 있는 시간 개 많았거든? 그때 18분 동안 나 혼자 앉아있게 만들었잖아. 야, 너 6월 23일 3시까지 전철 사거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0분 늦었지? 너 미안하다고 말도 안 했지? 야, 6월 28일 니랑 같이 엽기 떡볶이 엽떡 먹은 날 내가 샀잖아. 그 다음에 니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21,000원어치 빨리 사. 이러면 사실 손절각이죠. 제 성격 자체가 그냥 좀 뭔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불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뒤끝 없이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가장 사람끼리 말싸움하거나 그럴 때 추접스러운 짓거리가 뭐냐면 과거에 넘어갔던 일, 서로 합의가 됐던 일 이런 것들까지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지금의 상황에 막 대입해갖고 논점 우리는 새끼들만큼 추접스러운 새끼들이 없어요. 예. 예전에 어땠는지 저쨌는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죠. 지금 현 상황에만 딱 얘기해놓고 맞춰야지. 예. 뒤끝 없는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지 않냐? 예. 우리나라 성형수술 능력치. 예. 지금 우리나라 성형수술에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예. 약간 상이 그 조선시대 상이네요. 예. 굉장히 좀 토속적인 외모를 가지고 계시네. 쌩얼인데 뭐. 예. 성형하고 나서 6주차 before after 지리네요. 야, 성형하는 이유가 있네. 야, 딴 사람 됐는데. 그러니까 누가 동일인이라고 생각하겠어. 고우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지. 예. 다음. 자고 있던 남자의 동기의 발가락을 빤 병장. 법원에서 강제추행 징역형을 받았다. 발가락을 입에 넣은 적은 있지만 할지는 않았다라고 황당한 변명을 했다. 성공기 위반이죠. 성공기 위반. 예. 왜 발가락을 빨았을까?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 예. 닥터피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발가락을 빨라 그래. 더글롤이 이제 3월달에 나온다 그러죠. 3월 10일 날. 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더글롤이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뭐, 예. 저도 이렇게 뭐, 그냥 몰아보기로 유튜브로 요약본으로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예. 뭐 왕따 당했던 학생이 나중에 커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볼 거 뒤지겨운데 3월 10일이네. 저도 시즌 2부터는 좀 한 편 한 편 보려고요. 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한 편 한 편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분이죠. 그 예전에 그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받으셨던 윤성빈 선수님. 지금 유튜브로 이제 아이언맨 윤성빈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상이라든지 눈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예사롭지 않은데 생긴 것 같다가 그래서 안 되는 게 윤성빈 인성은 이미 증명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뭔 말이냐. 메달 따고 광고 찍고 사촌 팔촌충들 배 아파 뒤지고 창자가 뒤틀려서 튀어나올 시간이 벌써 몇 년은 지났는데 윤성빈에 대해서 학폭은커녕 꿀밤 한 대 맞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온다. 그 눈빛과 그 표정, 그 피지컬 가지고 아직까지 논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인성은 이미 증명된 것이 아닐까. 그래요. 약간 눈매가 좀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날카로워 보이고 무표정하고 있으면 조금 무서운 PTSD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일진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성빈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과거에 연이 있던 사람들이 잘나가기 전에 연이 있던 사람들이 배아파 뒤질 만한데 그 누구도 폭로한 게 없다. 예 그죠 그죠. 실룬캐. 실룬캐가 진짜 무서운 법이거든. 예, 잘 살았다라는 얘기 같아요. 침착맨도 봐라 얼마나 일진이었음 폭로자가 없잖음 이미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재밌네. 이부진님이 아들 졸업식 때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그랬네. 참 이부진님 하면 참 고급지게 생기셨어요. 그죠? 집안 내에서도 네. 카카오택시 무료 호출 폐지 검토. 사비 차단? 무료 호출제 폐지 검토. 무료 호출을 없애면 1,000원에서 5,000원 호출료를 내야 된다. 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요약되어 있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유료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택시기사님들이? 아, 네가 쓴 거 볼게. 오케이, 잠깐만.
아니 택시기사분들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할증한다 그래갖고 11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앞당겨서 하는데 그때 예전 콜택시는 콜비 있었잖아 카택은 없었는데 생긴다는 듯 요금 뭐 20%인가 25%인가 올라가지고 기본요금 6,800원을 시작하더만. 카카오택시 22만대 일반택시 무료 호출 서비스 폐지 검토.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 재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요? 기사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1,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호출료를 내고 가맹택시를 부르는 유료 서비스만 쓸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왜 이게 문제가 왜냐면은 택시 호출 몰아주기 논란 때문에 수락률이 높은 택시 기사님에게 먼저 호출 여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AI가 그러니까는 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도 그 카카오 택시 타고 나면은 별점 남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택시 안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사님이 너무 시끄럽게 막 무슨 트로트 같은 거 막 틀어놓고 있다든지 아니면 운전하실 때 약간 좀 너무 급브레이크 밟고 막 약간 드라이빙 습관이 좋지 않아서 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별점을 이제 남기다 보니까 별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사님들은 배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은 기사님들 이거는 왜 소비자가 근데 이거를 책임져야 돼? 기사님들이 잘못하셔가지고 그런 건데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별점이 그러니까 RPG 게임 같은 경우도 뭐 메이플 같은 경우는 막 그게 있잖아 사용자들끼리 그 평점 남기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당근마켓 온도처럼 기사님들도 평점이 안 좋으시면 평점 초기화 아이템을 파는 거지 기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처음 하면은 10,000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는 건 50,000원. 그 다음에 100,000원. 이렇게 해놓으면은 기사님들끼리도 서로 간에 어떤 저 나아질 수 있는 평점 초기화 그런 아이템을 갖다 팔면 되잖아요. 예. 아니야? 기사님들이 이제 직접 내서 돈 내고, 캐시템을 팔면 되잖아 기사님들한테. 이거 왜 손님들이 왜 이용자들이 이거를 코트야. 부담을 해야 돼? 그로플라임이랑 비슷한 거인 왜 플라임 유저만 택 없이 게임하게 하냐고 불만 가지는 꼴이. 그러니까 손님이 왜 부담을 해?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이 필요해. 그 초기화 시키는 아이템을 갖다가 팔면 되잖아 기사님들한테. 한번 초기화 시킨 다음에 이제 진짜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잘 해봐야지. 그렇게 했는데 평점이 좋게 되지 않겠어? 탈 때도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예,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기사다운 면모를 택시 기사님다운 어떤 면모를 좀 더 하시면 좋잖아. 기찻길 이렇게 휠 정도로 지진이 엄청 심했구나. 그냥 집안이 이렇게 완전 뒤틀려 버렸네. 와, 엄청 컸구나. 3에서 3.5m 정도 이동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거의 2만 명 죽었대요. 아, 자연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진짜. 와, 심한 말 마렵다. 예. 제네시스 컨버터블? 우와, 너무 이쁘다. 오, 제네시스 컨버터블 개 이쁜데요?
나오나요? 너무 이쁜데? 약간 007 자동차 같아. 오, 개 이쁘다. 컨셉트야? 뭔가 에스턴 마틴 같은 느낌이네. 어, 개 이쁘다. 원래는 컨셉카였는데 인기 좋아서 정식 출시된다고. 아, 진짜로? 이야, 저게 양산형 모델이라고? 대박인데. 가격이 2억 원대라고. 2억이면 씨발 포르쉐를 사지 2억 주고 제네시스? 그 돈 씨가 나오네. 그 돈이면 씨발 포르쉐 산다. 어, 아하. 인정이지. 솔직히 반박 불가지. 어, 맞지. 어, 그 돈 씨 나오지. 장단컨대 이 심리학 효과만 숙지해도 연애를 한다. 바로 에펠탑 효과라는 것이다. 자, 모솔들아 봐라. 에펠탑은 사실 과거 프랑스인들에게 흉물과도 같은 건축물이었다. 하지만 단순 반복 노출만으로 현재는 프랑스 파리 최대의 관광지와 동시에 상징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이 심리학 사례를 이용해 이성교제에 적용시켜야만 한다. 첫 인상이 흉물과도 같은 용모일지라도 사랑하는 연모하는 여인의 눈에 최대한 자주 띄이면 꽤나 불결했던 내 첫인상이 어느 순간 그녀의 눈엔 아름다운 관광지에 가까워 보일 것이다. 이 심리학 전해를 본질을 깨뜨리고 실 적용만 한다면 손자병법에 기재되기를 선승구전 바로 이겨놓고 싸운다. 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써놨네. 에펠탑 효과. 감금하면 가능할 것 같다. 어, 감금해야만 에펠탑 효과가 적용될 것 같은데. 나 외에 다른 수컷 무리들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지. 감금 엔딩이야. 어, MZ8이 무리수. MZ도 반했다. 할매 간식. 11개 정도 샀어요. 평소에도 약과를 좋아해서 말이죠. 제 친구들도 사러 다녀요. 아, 한과, 약과, 이런, 그, 재래식, 어, 그런, 제과 느낌 나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팔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와서 사먹는다고. 약과 같은 거. 약해팅 시간이 다가온다. 저는 때려 죽어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맛있나요? 존나 맛없던데. 이빨 사이에 되게 끼고, 어, 단맛 원툴에 약간의 고소함은 있겠지만 그러느니 차라리 1,000원짜리 도넛을 먹겠습니다. 이거는 예, 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입맛에는 진짜 아니에요. 우마 게임 근황. 아, 노딱 걸렸다고. 어. 이게 뭐 벌레 먹고 그런 건가 봐요. 예.
몰라, 나도 잘 안 봐갖고. 돼지라 욕먹고 살 빼고 온 아이돌. 처음에 데뷔 초 때 이랬구나. 얼굴은 이쁜데 몸이 좀, 그죠? 에, 몸이 좀 약간 돼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구나. 데뷔 때부터 계속 살로 언급되고 살 관련 악플에 시달렸던 엠믹스의 지우님. 아이돌 치고 살집이 많이 있는 좀 편이었다. 근데 빼고 나서 최근에 독하게 다이어트하고 행사장에 등장했는데 진심으로 졸라 이뻐서 할 말이 없어진다. 전에도 얼굴은 예뻤다지만 몸매까지 완성되니 덜덜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맞죠. 왜 자꾸 이 여자 아이돌이 자신의 어떤 그 밥벌이, 먹고 살기 위함, 그리고 팬들의 염원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예,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다이어트를 하는 걸 가지고 왜 저한테 자꾸 대입을 시키시는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예.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예. 안 봐요, 가브리엘.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네. 안 봐, 그래도. 더글로리에 나왔던 그 고데기 학폭 실제 피해자가 TV 출연했네요. 출연하게 된 이유가 가해자 친구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더글로리 이야기가 꼭 마치 내 얘기 같다. 중학교 2, 3학년 때 고데기로 화상 입히고 두드러 맞았다. 가열된 판고데기로 5분가량 내 팔에 화상을 입혔다. 여름에도 반팔 옷은 꿈도 못 꾸는 상황. 어우, 화상 보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색소침착이 되지 않아가지고 크게 티가 안 나네. 포크로 막 쭈시고 그랬다고. 홍채가 찢어진 적도 있었다고. 학폭 피해자들이 그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내 어떤 피해 사례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보면 찔리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을 조금은 알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맞은 사람만 기억하지. 예. 최고의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시는 게, 사회적으로 악착같이, 예,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나중에 동창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좋은 차 타고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최고의 복수 같아요. 예, 곽튜브님처럼. 맞아요. 진짜였다. 청소년 모텔로 인식되고 있는 룸카페 급습 현장입니다. 경찰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급습을 했는데 밀실 안에 남녀 고교생들이 덜미가 잡혔다고 해요. 예. 저희 때는 DVD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룸카페로 바뀌었군요. 그렇다면 이제 룸카페를 막을 것이냐? 글쎄요. 13살 이상 미성년자끼리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콘돔을 사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라. 콘돔을 안 쓰는 게 더 무책임한 거다. 시대가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성인과 다른 점은 초박형과 같은 일반형 콘돔은 구매가 가능하지만 돌기형이나 사정지연형 콘돔과 같은 기능성 콘돔 구매할 수 없다. 뭔 말이야 이거는. 저
그쵸. 성적 자기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끼리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는 반면에 아니다. 뭐 성인 되기 전에는 자기 본분에 맞게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건데 사실 뭐 룸카페를 막는다고 해도 청소년들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그 성관계 이런 것들이 뭐 사라지진 않아요. 옛날에 없었던 시절에도 있었는데 예전에 뭐 뽕밭에 가서 막 한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더 나아가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부터 다 방법이 있었어요. 예. 아파트 계단 같은 데서도 있고 그쵸. 예. 초고층 아파트 계단 같은 경우는 진짜 거기에 드나거릴 사람이 없죠. 엘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 했냐면 저는 뭐 숙박업소에서 했죠. 예. 17살 때. 예. 비교적 괜찮은 나이에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자친구랑 여행가 갖고 했어요 저는. 예. 자랑이십니다 그러는데 아니 뭐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하는 거죠. DVD방에서도 했었고 지금 거기가 아직도 DVD방에 열었는지 모르겠네. 검색해 볼게요. 아, 저는 첫사랑이랑 했기 때문에 전혀 후회가 없어요. 예. 여기 이쪽에 DVD 있네요 아직도. 야 목포는 변하질 않네. 목포 그 전남예술고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예, 아직도 있네요. 넘어가면은 예, 여기에요. 여기서 했어요. 디지털 DVD 영화관 여기 아직도 있네. 여기서 영화 그 당시에 그 싱글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싱글즈라는 영화 틀어놓고 한 40분쯤 되니까 예 제 소중이가 예 제발 꺼내달라고 저한테 예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자 넘어갑시다. 새롭게 리뉴얼된 아이언맨 수트구나. 로다주 제리코 미사일 원때 이 장면 멋있었죠. 제리코 미사일 푹. 새로운 아이언맨인가봐요. 그 여자랑 흑인을 안 넣으면 뒤지는 병이 있는 건지 뭐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엔드게임 이후로 계속 망이야. 망테크만 밟고 있어. 아주 개 망해가지고 생각을 고쳐먹었으면 좋겠어. 마블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이제 좀 있으면 앤트맨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알다시피 마블에서 그렇게 크게 앤트맨이 뭐 엔드 다중우주 뭐 이런 거 설명할 때쯤 나와가지고 굉장히 키포인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지만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엔트맨까지 망하면 진지하게 리부트를 생각해야 되는 마블 상황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4의 시각적인 작품으로서 좋은 작품들 작품성으로 팬들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페이지 4까지 예,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음 예, 이제 완다 비전 로키 예, 안 본 사람도 많죠. 샹치 예, 개봉 당시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까 선녀였던 영화 예, 존망 이터널즈 개 존망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맨은 좀 괜찮았다. 힘을 주고 만들 수밖에 없었죠. 스파이더맨 자체가 예, 굉장히 아이언맨 다음으로 인기 있는 캐릭터라서.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페이지 4부터 아이언맨 역할을 맡았어야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은표쟁이가 되어버림. 거기다가 이제 토르는 개 존망했죠. 예.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그 멸니르 쓰잖아요. 저 토르는 스톤브레이커 쓰고 멸니르가 조금 색다르게 변했더라고. 그 멸니르가 파편이 이거 헬렌가? 헬렌인가? 지 누나가 이거 망치 뽀개버렸잖아.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그 멸니르의 주인공이 돼갖고 이제 토르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망가져 있던 그 멸니르 조각조각 그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스킬이 하나 생겼더라고. 예. 시작의 오은영 마블의 시작 마블의 오은영 마무리는 마블의 재벌집 막내 아들 보지도 않았고요. 예. 아이 저 사실 헐크가 될 말이냐고. 헐크가 여자가 헐크가 될 말이야. 헐크라고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캐릭터 자체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육탄전 육체적으로 가장 원초적으로 싸우는 정말 괴물 그런 느낌인데 이 여자가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헐크를 왜 여자가 합니까? 예? 헐크는 계속 나오고 헐크 여자친구 역할로서 이렇게 같은 종족으로서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싸우거나 한 명 더 추가시키는 건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야지 갑자기 여기서 세대교체가 돼버리는 게 말이 맞냐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쉬헐크 뭐야? 존나 안 세 보이잖아. 진짜 울그락불그락한 그 정말 거대한 그 근육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쉬헐크는 뭐야? 브라자하고 나올 거야? 뭐야? 존나 꼴보기 싫네. 제일 이해 안 가. 그 다음에 이제 저 블랙팬서도 완전 개망했죠. 어느 것 하나도 흥한 게 없고 빌드업도 부실하며 마블의 색깔이 완전히 잊혀져 가고 돈도 많으면서 퀄리티는 마블 시즌 1보다 훨씬 후달리는 수준이 되어버린 최악의 상황. 그나마 이번에 앤트맨 3에서 마블 시즌 2의 보스급인 정복자 캉 이제 이 정복자 캉 일마가 나오는데 이걸로 뭔가 빌드업을 해보려고 한다. 근데 이제 내부에서 시사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고 해가지고 이것마저 망하면 차라리 페이지 4를 갈아엎고 리부트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 예. 아, 저 뭐 여성 혐오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뺐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아니 막말로 그 뭐 전쟁 일어나고 진짜 싸우고 할 때 여자가 뭔 힘이 있다고. 그렇잖아. 어? 피지컬부터가 완전 넘산데 뭘 할 거야 대체. 좀 여자는 좀 빼 이제 그만하고. 지긋지긋하다. 아 진짜 코피야 좀 빼버려. 아니 봐봐. 아니 저 마블에서 아 이 새끼가 뭘 할 수 있냐고. 마블에서 아이언 하트. 아 뭐야 망치질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구만. 존나 힘 빠지네. 왜 자꾸 흑인 집어넣고 이거 하는 게 좀 그만 좀 하지. 여자는 딱 블랙 위도우 역할이 딱인데. 그럼 블랙 위도우 정도 아니면 이제 쉬헐크가 헐크랑 같이 사랑을 나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약간 그 부부관계나 그런 남녀 케미를 좀 보여주면은 몰라. 배트맨이랑 저 캐두먼 마냥. 아니 그러면 재밌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여성은 여성의 그 틀에 박힌 역할을 깨부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약간 PC주의가 팽배해졌는데, 아니 그럼 쉬얼크가 나와갖고 뭐 할 거야. 에. 완다비전 같은 건 좋아요. 이렇게 그 약간 그 초능력 쓰면서 막 염력 쓰고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역할은. 이건 뭐야?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 다시 흡연 금지 조항 담배 필 수 있었어요? 사단 심교대는 열 곳은 흡연을 보장해 주는데, 아 흡연이 허용이 됐었구나. 난 몰랐어. 잠깐 풀어줬었다고. 아 진짜? 넘어갑시다. 뭐야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크 해제돼갖고 난 너무 좋던데? 너무 편하던데 진짜? 근데 안 벗는 사람들이 있다.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한다. 얼굴이 가려지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민낯 드러내는 것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다. 벗으라니까 안 벗네. 외신도 주목한 그 이유. 나는 너무 좋던데, 너무 편하던데. 마돈나 아줌마, 와 엄마, 조니 뎁 플러스 완전히 얼굴이 좀 괴물화가 돼가네. 64세라 그러는데. 야, 못 봐주겠다. 너무 징그럽다. 성형을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얼굴 피부를 계속 뒤로 당겨갖고 결국은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네요. 와, 씨. 이게 쉬얼크지? 어우, 쉣. 과한데? 한창 때 진짜 이뻤거든요? 뒤는 마잭 성님이고, 네. 진짜 이뻤죠 한창 때. 성형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성형이 참 무섭네.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하는 게임 값.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플레이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됨. 맞아. 진입 장벽이 좀 있죠. 거기다가 캐릭터의 특성, 장단점, 조합, 빌드 등 알아야 될 게 너무나도 많다. 거기다 밴픽 시스템까지 있으니 캐릭터 이름도 알아야 되고 게임의 흐름과 규칙을 알고 순간을 잘 캐치해서 상대 팀보다 더 높은 포인트를 이끌어가야 함.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바로 부모님 안부부터 묻기에 어지간한 유리멘탈은 집중해서 하지도 못함. 아니 난 오히려 편하던데? 난 절대 롤에서 욕해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오히려 막 쌍욕하고 그러는데 저는 채팅으로 일부러 하는 건 아니야. 아, 왜 자꾸 욕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면서 예, 최대한 팀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채팅 치고 저는 하거든요. 저한테 욕한 사람도 싹 다 신고해버리고 예. 아, 전 절대 욕 안 해요. 게임에서 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게임하다가 롤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라던데? 감정적이지 않는 사람.